미공개생 왕의 유튜브로 돈 벌기. 본 영상은 공공누리에 따라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의 공공 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. 네, 공공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네. 담당자를 알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던 경험이 있어요.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. 무작정 사용했다가 문제가 될까 걱정돼요. 공공기관 저작물 이제 좀 더 제대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고대한민국 유하영입니다.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그 소재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.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만든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. 바로 공공누리 덕분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공공저작물 이제 쉽게 사용하세요. 공공누리.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아 문의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에 공공저작물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공공누리이다.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와대, 포항시청 등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공누리를 만날 수 있다. 공공누리는 이용 조건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용하려는 저작물에 붙어있는 마크만 확인하면 된다.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.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형이 가능한 경우 저작물의 변형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공누리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공공누리 사이트에 방문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찾은 후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제공기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. 그럼 제가 직접 공공누리 사이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. 사진, 영상, 텍스트 등 공공기관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와, 무려 9천여 건의 저작물들이 있습니다. 원하는 저작물을 클릭하면 바로 제공기관으로 연결이 되네요. 여기 보이는 공공누리 표시를 클릭하니 자세한 이용약관도 나오는군요. 공공저작물 이용, 참 쉽죠? 공공누리 제도의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? 예, 공공누리로 공공저작물을 공개하고 또 활용하는 절차가 간편해져서 누구나 원하는 저작물을 신속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용자들은 출처 표시 등 최소한의 이용 허락 조건만 준수하면 자신이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.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공누리를 모든 정부 부처,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믿을 수 있는 다량의 공공저작물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.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